자, 여러분들 세무에게 1급 106회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 1번은 그뭐 국세기본법 이론 문제인데, 그거는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있고요. 그래서 뭐 납기전 징수 사유 돼 있고, 수시부가 사유, 또 조처범 위반해서 고발 통고 처분 받은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고 통지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아서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 그렇게 뭐한네 가지 정도 써주면 되죠. 이게 그 나머지는 좀 확인해 주시고, 자 문제 2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2번은 다음은 거주자 이목단 씨의 2023년 귀속 소득 자료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물음이 이 금융 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주어진 자료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자 소득 금액이 되겠죠. 자, 금융소득 금액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금액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국내은행 예금이자도 마찬가지로 이 이자소득 금액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배당소득. 국내 원천 징수가 안돼 있는 거죠, 이거? 그냥 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 것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은. 자, 그다음에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소득이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우리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제 법인세 과세가 된 그런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이 비실명 배당 소득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요 비실명 배당소득은 지금 요 물음 1의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에. 그래서 이건 좀 빠져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여기 안 들어가야게. 자, 그 다음에 비상장 내국법인 국내 법인 배당소득 800이다라고 하는 거. 800. 그럼 얘는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죠. 자, 여하튼 이거 다 더하면은 2천만 원이 초과돼. 그러면 일단은 그로스업을 해줘야지. 미니멈 해서 일단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것은 2,200이 되고요. 그리고 그로스업 반영하기 전에 나머지 다 더하면은 4,500이에요. 그 4,500에서 2,000만 원 초과하는 것이 2,500이고,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은 800이고, 그둘 중에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 그로스업률은 이 11%가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배당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2,388만 원? 800에 11%면 88만 원이죠.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래서 금융 이 소득 이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4,500 88만 원이 되겠다. 자, 물음 1번은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음 2번. 종합소득 금액은 지금 거기 이 7번의 복권 당첨금은 이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요. 8번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의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라고 해서 이제 1,000만 원 있죠. 자, 1,000만 원. 이제 그것은 기타 이
소득금액이 될 거예요. 기타 소득금액. 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1- 이제 60%. 근데 1,000만 원에 60%면은 600인데 거기 실제로 입증된 500보다 크니까 당연히 60% 의제 필요 경비. 자, 그다음에 사업 소득금액. 아예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타 소득 금액은 400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 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저 4,58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겠네. 그래서 자, 물음 2에 종합소득금액은 7,988만 원이 이제 되겠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보면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공제가 거기 5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종합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좀 구해보면 7,988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 공제 500을 빼주자. 그러면 7,488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이 산출세액은 둘 중에 이제 맥스로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는 종합과세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번 구하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리과세했을 때의 산출세액을 한번 구해보자. 이건 이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과표 7,488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그 다음에 저 빼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4% 세율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요. 분리과세 되는 것은 7,480, 이 8만 원에 대해서 우리 금융소득금의 4,500 모두 다 빼서 분리과세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빼낸 4,588만 원에 비영업대금의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원천징수세율이 14%고 그거를 뺀 나머지, 우리 얼마냐면은 3,500인가요? 3,500만 원? 자, 우리 이 일반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은, 이쪽 돼 있고, 그 다음에 7,488만 원, 거기서, 쭉 빼서, 자, 1,000만 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거기 25%,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얼마냐면은 3천 얼마인가요? 아, 거기 출자 공동 사업체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그 1,000만 원도 있죠? 그 1,000만 원도. 자, 일단 7,488만 원에서 우리 3,588만 원을 빼서,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출자공동사업자의 요 어디가 요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요것도 이제 빼서 35880 거기서 빼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74880에서 35880 빼서 거기다가 또 1,000만 원을 또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이 비교산출세액 구할 때는 요거 이제 비교산출세액이고
요건 이제 일반 산출세액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그 일반 산출세액을 먼저 요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74, 이 880에서 2천만 원뺀 거, 거기다가 2천만 원에 대한 14% 적용을 하자. 그러면 요 2천만 원 빼면 5,488만 원인데 거기에 24% 반영해서 이제 세율표 적용하면은 요 금액이 1,021만 1,200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교 산출세, 분리과세 했다면 하는 산출세 구할 때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소득을 일단은 다 빼버려요. 금융소득을 다 빼버린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가하고 나를 한번 이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은 7,488만 원에서 일단 그 3,588만 원 그거를 빼서 일단은 적용하고요. 그럼 그거를 좀 나눠서 하죠. 왜냐면 저 금융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가 그 안에 또 1,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출자공동사업자 그거는 이제 반영을 하고 3,588만 원만 이 빼서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이 74880이고 금액하고 둘 중에 맥스인데 우리 74880000 자 빼기 우리 35880000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1,000만 원을 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출자공동사업자. 자, 이게 출자공동사업자를 빼기 전에 나머지 금융소득만 빼서 이제 구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이 배당소득까지 다 빼서, 구한 거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 기본세율, 요렇게 이제 이 적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요둘 중에 요거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459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밑에 거로 해서 이 출자공동사업자까지 이제 빼서 구하는 거지. 빼서 구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하게 되면 출자공동사업자의 부분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4% 이렇게. 자, 여기 금융소득을 빼서 이제 이 구하자. 그리고 여기는 금융소득에다가 여기 또 출자공동사업자까지 빼서 구하고 출자공동사업자에는 14% 적용해라. 그래서 이제 그둘 중에 큰거 490000 그러면 둘 중에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 옷이 되겠네 요거. 그러면 여기서 출자공동사업자를 빼서 계산한 거보다 지금 빼지 않고 그냥 이한 것이 더 커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요걸로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플러스 거기다가 이 뭐냐면은 요 3,588만 원만 이제 뺀 것이 더 크다 보니까 요게 뭐냐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2,500만 원 이렇게. 2,500만 원. 자, 여기는 14%고 여기는 이제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이 금융소득만 빼서 구한 것하고 출자공동사업까지 반영해서 구한 것하고 둘 중에 맥스로 해서 요것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이 금융소득 다뺀 거에서 보니까 출자공동사업자를 빼지 않은 것이 더 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로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고 그리고 그 외에 금융소득은 14%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분리과세 산출세액은, 즉 비교산출세액은 과표에서 금융소득을 빼서 기본세율 적용하고
그리고 요뺀 것에 대해서는 요걸 적용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얘 금융소득을 뺄 때, 이 금융소득 뺄때두 가지가 있는데, 출자공동사업까지 뺄 거냐, 안뺄 거냐. 그럼 두개다 계산해 봐서 그것을 둘 중에 큰 걸로 그냥 선택을 해라, 계산할 때. 그래서 보니까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더큰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출자공동사업자는 안 뺐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뺀 것만 추가로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얘가 더 커.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이것도 뭐 똑같이 오는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뒤에 이게 반영이 돼 있잖아, 이게. 요뺀 것에 대해서 요거 1,000만 원, 14% 반영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 좀, 요거 이제 금융소 종합과세인데 요거 좀 중요하네, 이게. 왜냐면 두 개가 다 나왔어, 이게. 여기 비교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을 다 빼는데, 이 안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빼지 말고 그냥 다른 기타 금융소득만 다 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출자공동사업까지 다 빼가지고 계산을 해서, 근데 그 대신 그뺀 금액에 대해서는 14% 적용해서 이제 둘 중에 큰 거다. 그러면 큰 거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에 대해서 요걸 해줘야지. 그리고 요 밑에 것도 뭐예요? 둘 중에 만약에 얘가 크더라도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두 개만 반영해 주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459만 원에다가 요거, 250만 원, 그 다음에 14% 적용을 해 주시게 되면 요 금액은 1,059만 원이 되겠다. 1,05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둘 중에 맥스. 지금 이 1,059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 물음 3번은 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들어가서 우리가 비교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2,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이고 2,000만 원 14% 적용. 이거는 이제 뭐다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이제 분리과세 될 때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이 있으면은 요 밑에 게 없어, 이게. 그냥 요거하고 요거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빼서, 그 대신 요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다가 14% 적용하는 걸로 해서 나온 그둘 중에 큰 거다. 큰 거다.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되죠. 요 부분은 어차피 이거니까 요거는 여기 반영돼 있고, 이렇게. 자, 요거 좀 반복해서 좀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물음 3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으로 넘어가 보죠. 물음 4번. 자, 물음 4번은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음 4번은. 자, 그러면 물음 4번은 법원 보증금 등의 이자는 14%죠. 그리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요건 이제 기본세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죠. 기본세율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원천징수 세율이 있죠. 25% 원천징수 세율. 자, 근데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금융소 종합과세 하면서 비교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만 25%고, 여기 이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14%예요. 얘 실제로 원천징수 할 때는 25%고, 여기 이 비교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이제 14% 적용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자.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세요, 여기. 자, 이제 그 정도,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문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문제 3번으로.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3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 인수하기 전의 금액으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필요 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양식을 보니까 이제 실제로 원천 인수할 때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을 다 거기다 적어라.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뇌물로 받은 금품이다. 자, 이거는 원천 징수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 금액은 500이고요. 500. 필요 경비는 입증이 안 되고, 이렇게 기타 소득 금액은 500이고요. 원천 징수는 또할 수가 없지,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고로 인해서 수령한 피해 보상금. 자, 이것은 정신적 육체죠. 이렇게 피해 보상금은 과세 제외죠. 이거는 이제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제 세 번째. 복권 당첨금 5천만 원, 복권의 구입액은 만 원이다. 한 매당 천 원이고요. 이중한 매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요거 복권 한줄 사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그천원 들어갔지? 필요 경비가 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빼게 되면은 4,999만 9천 원이 되고요. 자, 20%면은 이제 이것이 20%면 얼마예요? 이 999만 9,800원 요렇게 이 되겠네,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 주택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 지급받은 위약금이 천만 원이 있는데, 아, 이거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된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그 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한대. 그러면 우리가 원천 인수는 우리가 실제로 그이 받을 때 원천 인수 하게 돼 있는데 이 받은 거는 예전에 계약금 받은 거고 지금 계약 해지가 됐단 말이야. 그 원천 인수를 할 수가 없지, 이게. 그래서 이 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 이 소득이 되는데 이 원천 인수는 할 수가 없지,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에 따라 얻은. 자, 퇴직 후에 행사함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은 기타소득이죠. 행사 전에 얻게 되면 근로소득이고. 자, 그러니까 퇴직 전에 행사해서 얻으면은 그런 근로소득이고. 시가 상당액 우리 1,500인데 실제 매수가액은 500인데 그것은 취득가 필요 경비죠. 자, 1,500인데, 요것이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500에서 실제로 얻은 이득은 1,0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20% 200만 원을 원천 징수하자. 자, 여섯 번째, 퇴직 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소 법인세 신고 시, 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 금액 1,000만 원을 결산 확정일 23년도 우리 3월 25일 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그 1,000만 원이 이제 결산 확정된 그때가 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 연도 23년도에 소득이 되겠죠.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뭐 따로 입증되는 거 없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대한 20%.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 갑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영업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8천만 원인데 필요 경비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렇게. 각종 권리의 양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7번에 8천. 자, 영업권만 양도했단 말이에요. 기타 소득이지, 이게. 그래서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죠. 86에 48. 의제 필요 경비를 적용하죠. 그러면 3,200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20%니까 이제 640이 되겠다.
자, 이제 8번을 보면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의 강연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12만 5천 원이래요. 그러면 12만 5천 원에 대해서 60%, 그러면은 7만 5천 원이 되고요. 그래서 빼게 되면은 이제 5만 원이야. 아, 우리 과세 최저한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이제 제작고 150년이 된 골동품 박물관에 양도하면서 수령한 금액은 이거는 과세가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비과세,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환급금 600만 원. 근데 이 누적 납입액은 600이고 소득공제 적용받은 금액은 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환급금을 600을 받았는데 누적 납입액이 600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500을 소득공제를 받았어. 그럼 환급받을 때 과세가 되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소득 공제 받을 때 우리 다른 종합소득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공제 받은 게 500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해지 환급금으로 받을 때는 과세를 해줘야지. 500만 원이. 자, 이것도 이제 해지로 인한 이것은 기타 소득이다. 500만 원. 자, 500만 원. 얘는 15%라고 해서 75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해서 요거는, 어차피 부분 점수를 줘요. 이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다 틀리는 게 아니고, 부분 점수가 나가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시죠. 다음은 주식회사 대전에 2019년부터 계속해서 근무 중인 거주자 이용세의 우리 2023년도 과세 기간에 소득, 뭐 이렇게 자료가 조져 있네요. 세 부담 최소 과정에서 물음에 답하래요. 그러면 먼저 물음 1번. 자, 근로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자, 그러면, 1번에 자료가 좀 주어져 있는데, 총급여를 먼저 구해야죠. 일단은 주식회사 대전의 사내연수 강연 수당이다. 이거 어떻게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지. 자, 이제 사내연수는 업무 관련된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주최한 기술대회 상금이다라고 하는 거. 아, 이거는 이제 이 비과세고, 이게 비과세 부분. 자, 그다음에 대학생 대상 특별 강연료 250. 아, 이것도 이제 그이 기타 소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신문사 원고료도 기타 소득,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회사가 대납한 금액 70도 이건 비과세의 부분이고요. 본인 보유 산업재산권의 양도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 이 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그이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다 기타 소득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얻으니 이건 이제 근로소득이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으니까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복권 당첨은 기타 소득이에요. 급여 상여가 합계가 5천만 원이 있어, 이게. 그러면 일단 총 급여액은 5천만 원에다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내연수 강연수당 500만 원에다가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 2천만 원 이렇게. 나머지는 기타 소득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비과세 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그다 기타 소득이에요, 거기. 2번, 3번, 4번. 기타 소득이고 5번은 그 비과세고 그리고 이제 6번, 8번 다 기타 소득이고요. 이렇게. 자, 일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총 급여액은 요거 다 더한 7,500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주어진 표를 보고 풀이를 해주시면 됐죠. 자, 이거는 4,500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5%, 1,200에다가
4,500을 초과하는 게 얼마예요? 3천만 원이네. 그럼 그 3천만 원의 5%. 그러니까 이제 150이 되겠죠? 그래서 1,350.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6,150이다. 자, 물음 1번의 답은 6,150만 원이 되겠네. 이게. 자, 근데 물음 2번을 한번 봐보세요. 물음 2번은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돼 있네. 그럼 아까 제가 기타 소득이라고 말씀드린 거, 거기 그이 뭐가 있냐면은 특별 강연료 250만 원, 그다음에 예, 산업재산권의 양도라고 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소득이지만 신문사 원고료는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과세 최저하냐, 이거는. 과세 최저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저 분리과세 되는 거죠? 복권이라든지 이런 거다 분리과세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특별 강연료 250만 원에다가 이건 이제 종합과세 되는 기타 소득이지. 나머지는 분리과세 이 되는 거.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복권 당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또 뭐가 있죠? 산업재산권 양도 한 거. 그 금액이 5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거 둘다다몇 퍼센트를 이 인정해주는 의제 필요경비 60%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렇게 하게 되면 250에다가 500을 더해서 40%니까 이거 딱 300이네. 이거 300만 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뭐 국가에서 주최된 기술대회 상금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이제 그, 이 비과세 되는 부분이죠. 비과세.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신문사 원고료는 10만 원은, 이게 적어도 12만 5천 원이 돼야 돼. 12만 5천 원까지가 과세 최저 아니야, 이게? 거기는 이제, 이, 과세되지 않고, 원천인수 안 하죠. 이거, 저, 이 12만 5천 원. 까지 신문사 원고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재산권 양도 금액하고 복권 당첨은 이제 이 무조건 분리과세고 이렇게 자 해서 300만 원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물음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물음 4번은 종합소득 금액을 이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로소득 금액이 6,1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인데, 이 중요한 거는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에서 과세 최저한이 아니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걸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300만 원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좀 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원천유세율이 20%예요. 근데 우리 앞에 세율표에서 주어진 대로 구간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24% 구간이에요. 5천만 원 초과 8,800까지가 24% 구간이야, 이게. 그럼 이게 지금 6,150이니까 300만 원 더하면 24% 세금이 계산돼요. 여기 원천징수는 20%인데,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러면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죠.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 이 기타 소득 금액은 20% 원천징수 돼 있다. 원천, 징수. 기타 수익 금액은 20% 원천 징수로, 이 종합 산출 세율은 종합 소득에 대한
산출세율은 이 24%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분리과세를 선택하자. 그러니까 이제 합산하지 않는다.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과세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린다 이거죠. 기타 소득 금액은 20% 원천징수로 했는데 종합 산출세율은 24% 구간이에요. 그래서 6,150을 그냥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물음 3번. 자,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자, 위에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 기본 공제, 그다음에 추가 공제를 좀 한번 구해봐야죠. 자, 그래서 먼저 기본 공제를 먼저 보게 되면,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올해 300만 원 있네요? 그럼 안 되네? 부친이 있죠? 근데 올해 돌아가셨지만, 올해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아들이 있네요? 2003년이면은 20살이에요. 이게 20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되겠네. 4명.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공제는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는 이 중에서 네명 중에 거기 이 뭐냐면은 딸이 장애인이에요. 딸이 장애인이다. 그 장애인이면 이제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1950년생이면은 이제 이 70세가 넘으셨지.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바로 전날에 70세가 넘은 그 연령이 있죠. 그러면은 경로우대자. 그래서 200만 원하고 1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을 받자.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의 경로우대와 200만 원의 장애인.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받자. 자, 그리고, 이쭉돼 있고요. 거기 그, 자, 자료에 보면 이홍세 씨 과세 기간 소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쭉돼 있고요. 소득 공제에서 본인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부녀자 공제는 왜안 될까요? 본인이 남잔지 여잔지. 근데 여하튼 받을 수 없는 것은 이 종합소득 금액이 이게 지금 6,150이니까 3천만 원 훨씬 넘어가, 이게. 그러니까, 못 받지, 이게. 일단은 소득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여하튼 남자든 여자든 못 받는 거다. 물론 이제 남자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언급이 없죠,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여자이더라도 못 받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두 가지만 추가 공제로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기본 공제 추가 공제를 합쳐서 900이라고 하는 것을 받자. 왜냐하면 자료에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인적 공제만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에 보면 종합소득 과표를 한번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뭐, 다 앞에서 다 구해 놓은 건데 6,150에다가 900이라고 하는 종합소득 공제, 이거를 빼자. 그래서 5,250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합소득 과표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문제, 이 5번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은 거주자 윤경문의 2023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윤경문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못해서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대요. 강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금융소득 금액을 한번 이 계산에 바라라고 이돼 있네요. 자, 물음 1번에는 요게 아니고 요게 지금 7. 그다음에 자, 자료가 거기 자, 쭉 보게 되면 금융소득 금액이 아니고 사업장이죠. 2023년 매출액은 4천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업소득 금액을 먼저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밑에 쭉 보니까 이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천재지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작성 안한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 복식부 근무자 있고요. 적용은 3.4배로 가정하고 있고 무기장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자 아니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다. 물음 1번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이돼 있네요. 그럼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잖아, 이게. 그러면 우리 이 위에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 매출액에는 트럭의 양도가에 500만 원. 근데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은 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4천만 원에서 그 500만 원은 빼야 돼. 그리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300은 포함되어 있는 건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결국은 3,500이 수익 금액이란 얘기야, 이게. 3,500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 금액이다. 3,500은 4,000에서 뭘뺀 거다? 500만 원. 만약에 복식부 기업이자면 그 500을 포함하지만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이 자산에 대한 요 양도가액은 포함하지 않아, 이게. 자, 그래서 3,500만 원에 대해서 자, 빼기 3,500만 원 곱하기 단순 경비율을 거기 이 보게 되면은 단순 경비율 자, 이 4번, 5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그이 단순 경비율이 얼마로 주어지면 70%로 이제 주어져 있죠. 70%. 그러면은 70%를 빼주자. 2450을 빼줘야 되겠네. 그러면 1050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단순 경비율 적용한 거야, 이게. 근데 단순 경비율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기준 경비율을 혹시 적용해서 이게 더 작아지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지, 이게. 이게 이제 세부담 최소화지, 이게.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보고 기준 경비율도 한번 적용해 봐서 둘 중에 이 작은 걸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이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내용이죠. 단순 경비율을 했더니 1050이래요. 근데 이제 기준 경비율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거 3500에다가 주요 경비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그래서 이제 주요 경비가 거기 인건비가 있는데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1,000만 원. 직원급여 500, 직원 퇴직급여 300, 일용 근로자 임금 200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빼주고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이 식음료 비용 숙박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냐면 임차료예요. 임차료 거기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임차료가 있지. 그리고 이제 매입 비용인데 거기 보면 원재료 매입 비용 있어요. 500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나머지는 우리 추계로 할 때는 빼주지 않아. 이게 이제 주요 경비라고 하죠. 주요 경비.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저 간편장부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3,500에 대해서 거기 지금 이 보게 되면
사업소득의 기준경 비율이 지금 15%예요. 15%를 적용하자. 15%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준경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시게 되면 4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되겠더라. 475만 원. 이렇게 이제 그돼 있네요. 475만 원. 3,500에서 2,500을 빼서 그리고 이제 이 3,5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500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게 되면 475만 원 나오죠. 그둘 중에 이제 우리는 작은 거를 선택하지. 이렇게. 그러면 475만 원이 되겠다. 자, 이거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래요.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해야지. 기준경비율.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뭐냐면은 물음 2번이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라. 그래서 이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아까 500뺀거 빼면 안 돼요. 그냥 4천만 원이 수익 금액이야. 이렇게. 4천만 원. 그리고 아까 이 주요 경비 요거는 똑같이 다 빼죠. 아까 500이었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기준경 비율이 15%.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요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기준경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이 소득 금액이 이렇게 되겠더라. 300을 빼주게 되면 이 2,500에서 300을 빼서 1,200이 되겠죠. 자, 이 금액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이제 그런데 한도가 있지. 한도가 단순경비율. 요건 이제 한도로 적용할 때 한도는 단순경비율 적용하듯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단순경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였냐면은 70%였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준경비율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요 배율이 더 작아. 2.8%인가 그래, 이게? 여기 3.4%잖아, 이게? 4,728에서 4,000에서 2,800을 빼서 거기다가 이 3.4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이 4,080이 돼요. 근데 어차피 이 한도 내에서 요 1,200이 작으니까 1,200이 작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더라. 그러면 이게 똑같은데 간편장부 일대하고 복식부기 이 일대하고 조금 달라지죠.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기준경비 복식부기 의무자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다르죠. 이렇게. 얘는 1,200인데 얘는 475만 원밖에 안 돼. 자, 그게 이제 물음 2번이고요. 그다음 물음 3번은 무기장가산 적용 제외 대상자를 서술하시오. 무기장가산세. 우리가 추계로 할때 무기장가산세 이제 이20% 가산세를 물어라 이런 얘기인데 신규 사업자는 가산세 안 물어요. 그리고 직전 과세 기간에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이 가산세를 물지 않지. 이게 뭐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6번. 이것도 이제 뭐 이론적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재산세 비과세. 우리 국가 공용 재산 외의 대상 5가지를 나열하시오. 이런 거는 축제위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할 수 있지.
출제위원도 못 써요, 이런 거는. 다 외워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거기 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맨 묘지다, 산림보호구요. 뭐그 밖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좀 확인해 주시고,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 복불복이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해 놓으시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앞에 우리 저 소득세하고, 그러니까 소득세 그이 계산 유형들 그거를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자, 그 정도만 체킹하시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